오늘장 또 어떤 종목을 연결 지어 볼지 백인범의 주력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 증권 분당 지점 연결하겠습니다. 백인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의 주력 종목을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장 주력 종목 뭐 S오일, SK이노베이션, 하나금융지주, 현대건설을 좀 꼽아봤습니다. 예. 그 안에서 뭐 바로 종목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S오일 먼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S오일 같은 경우 지난주였죠. 뭐 1분기 양호한 실적 발표를 기록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주가가 조정 없이 양호한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뭐 그 이면에는 1분기 실적 호조 등과 더불어서 2분기 이후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등도 최근 불안한 시장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이런 시장 흐름 자체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S오일에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점에서 뭐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의자 시클리컬 업종인 정유 업종과 그 외 화학 부분에 대한 호조 등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S오일에 대한 주가 흐름에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 계속적으로 염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점에서 봤을 때 뭐 S오일 같은 경우 이러한 호조 등과 더불어서 배당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긍정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S오일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가져가 볼만하다. 하지만 주가 상승에 따른 부담감보다는 주가 상승이 이어질 그런 여지를 계속 감안을 하시면서 보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SK이노베이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지난 거래 시장 조정과 자회사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좀 실망감으로 좀 바뀌면서 좀 하락을 좀 보여왔었는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내일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오일과 마찬가지로 정유 부분에 이런 호실적 등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에서 SK이노베이션 역시도 내일 1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점을 투자 포인트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최근 조정은 오히려 적단했을 기회로 활용을 해보시면서 SK이노베이션 같이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